의사를 한 4명 정도, 그러니까 응급의학과 또는 내과, 외과 그리고 3개 전공이 되어야지만이 응급의료 야간 당직실을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속히 구입을 하는 그 절차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단양의 병원은 볼 수 없습니다. 그 어떠한 경우에도 종합병원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우리가 의사들을 예비적으로 한 7, 8명 정도 3개 학과에 해당되는 예비를 모시고 또 후송 기능을 갖추고 또 장비를 갖추는 것이 근본적이다 는 것을 검증,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. 저도 하여튼 뭐 부족하지만은 의료 문제는 꼭 단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중종국도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.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건강을 해치는 요인 중에 그런데 스트레스가 없어야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. 하신 분이 어떻게 60, 70도 분들이고 돌아가셨을까?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직업적인 호기심도 있고 또 의아해서 확인해봤더니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. 근데 폐렴은 안녕하십니까. 한 6개월 정도 저희 연구원에서 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 방식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. 저는 연구 용역사의 책임 연구원 JSR&D 대표 송재성입니다. 인사.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단양 국민들한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충북지사 단양 방문, 그 다음에 이제 충주 의료원장도 단양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후송돼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상급병원 즉시 진료 시스템 이런 것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뽑았습니다. 의학 중에서 가장 그 핵심으로 뽑으실 수가 있겠습니다.